황천의 뒤틀림 스마일 커피 라떼아트 완성됐습니다. 아, 이걸 라떼아트라고 하는 건가요? 이 새끼가? 웃어? 웃어! 그 상대는! 차! 얘들아 이건 바랄라야. 야 느낌 오지게 산다. 아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거에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트 아 너무 좋아요. 당신의 이름은? 바티스타 말도쿤. 말도쿤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설마 도순이겠어? 2020년 시애틀. 어 내년이네. 꿈과 광기가 북적거리는 도시. 역사에 새겨진 건 오로지 종족 간의 대규모 전쟁뿐이었다. 모든 이들은 이제 각자의 이상을 꿈꾸지만 그러한 꿈들은 거론될 기회도 없이 짓밟힌다. 그럼에도 이 거리와 시대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오 뭐야? 엘프들은 숲을 떠나 신생기업을 설립했으며 두어프들은 동굴에서 나와 자동차 제국을 만들기 시작. 어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다양한 종족들이 현대물로 이루어진 느낌. 나 이런 거 완전 내 취향인데. 그리고 다양하게도 인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간다. 여기는 주민들의 수만큼 꿈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다. 도시의 한 구석에 어느 카페가 있다. 태양이 잠들 때 개장하는 그 카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야 이 바랄라 아니냐? 약간 비슷한 내 느낌이.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커피 스토크. 커피 이야기네. 화요일 2022년 9월 22일. 오니? 어 뭐야 이거? 하 안녕. 아 너구나. 누구세요? 안녕 왈도쿤. 오늘 밤은 좀 어때? 평소랑 똑같아. 조용하지 뭐. 조금 문제가 있을만 말이야. 그래? 무슨 일인데? 항상 재료를 사던 가게에서 배송 문제가 있었어. 아 그거 큰일이네. 그래도 걱정 마. 아직 니게 줄 커피 한 잔 정도의 재료는 남아있어. 그거 다행이네. 어쨌든 빨리 준비해둘게. 니가 이 안 좋은 날의 첫 손님이야. 트리플샷 에스프레소를 정말 마시고 싶어. 트리플샷 에스프레소가 뭔데? 내가 알고 있는 트리플샷은 메이플 스트로의 트리플샷밖에 모른다고. 겁나 쓰게 먹는 건가? 핸드폰을 보면은 또모다치는 이거 페이스북 아니냐? 아 얘가 얘군요 프레야가.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네. 와 엄청 많아. 뭐야 이거. 에스프레소 달 없는 밤하늘보다 검고 지옥보다 뜨겁고 쓴한 잔. 커피콩 괜찮으려나? 야, 너무 쓰지 않아? 어머나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네 지옥에서 끓인 에스프레소 받으세요. 트리플샷 에스프레소 한 컵. 오늘 밤 널 지옥으로 보내줄 특별 제작된 커피야. 아 향기 좋다. 정말 지옥같은걸. 이맛이야. 어색하다. 아 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알 것 같아. 내가 처음으로 여자와 대화했을 때의 분위기야. 아 손님이 오는 모양이네. 좀 사람 말고 좀 다양한 그 종족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서큐버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오마이갓. 염소야 아니면 서큐버스야. 담배 피는 거 봐라. 아주 매력적이야.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뭘 주문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추천 메뉴는 뭔가요? 오늘 손님에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아! 왠지 이벤트 쳐줘야 될 것 같아. 술을 썩고 삶을 바꿔줄 시간. 야 남자친구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어 꺼지세요. 손님 나가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가세요. 어? 관심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커플은 컷이야. 그럼 핫초코 한 잔 부탁드릴게요. 핫초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셔플은 뭐야? 야 이거 바랄라 아니냐? 와 노래 되게 다양해요. 어 이거 좋다. 이 느낌 좋다. 어 핫초코는 없는데요? 내가 한번 이거 만들어 봐야 되나? 끓이기가? 코코아 라떼가 됐네. 버려. 아 이거 다양한 조합법이 있다. 코코아를 두 번 넣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될까? 우유 코코아. 핫초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코아 세 번 넣으라고요? 다크 초콜릿 이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아요? 핫초코 한 잔입니다. 아니 다크 초콜릿이라며? 고마워요. 국밥 마시듯이 마시네? 단단한 국밥! 단단한 핫초코 한 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네 곧 올 거예요. 축하해. 손님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세 명이나 오게 됐네. 얘 먹이네?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장사도 잘 안 되면서 어떻게 카페를 유지하는 건가요? 오 궁금하다. 건물주 아니야? 영업 비밀입니다. 건물주네. 건물주야. 어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넓은 걸 운영할 수 없다고. 말도쿤 녀석 엄청 부자거든. 그게 영업 비밀이지. 좋아졌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건물주야.
누구야? 남자친구야? 어떻게 생겼는지 고놈 명... 나가세요. 나가세요!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아, 멋진 남자다. 그 짤 아니냐? 반가워요. 기다리겠어, 미안해. 괜찮아. 이 사람들이랑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를 빼앗을까? 뭔가 주문하시겠어요? 절 놀라게 해줘요. 와, 나 이런 스타일 알 것 같아. 바랄라에도 이딴 쓰레기 같은 녀석이 있었어. 뭔가 좋아하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잠들지 않도록 쓴 걸 부탁해요. 우유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카푸치노겠네. 그 다음에 우유를 좀 넣어주자. 그러면 이게 맞을 거예요. 일단 라떼아트 한번 해줄까? 오! 라떼아트도 돼? 오! 오,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오! 오! 원형을 잡아줘. 애칭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겠지? 뿌려주고 뿌려주고 애칭은 한번 해주자. 스마일. 자, 황천의 뒤틀림 스마일 커피 라떼아트 완성됐습니다. 아, 이걸 라떼아트라고 하는 건가요? 이 새끼가? 웃어? 웃어! 그 상대는 차! 귀엽네요? 아, 나 핑키인가이 말했네. 완벽한데요? 아, 너무 멋있다. 그 여자 말고 전 안 돼요? 제가 더 잘해줄 자신 있다고요. 아, 맞아. 자기소개를 아직 안 했었네. 전 베일리스예요.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아직이었네. 자기소개를 잊고 있었네요. 제 이름은 루아예요. 핸드폰이만 보고 있을게. 니들끼리 이야기. 오우야. 이야. 야,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하다. 남자친구 앞에서 남의 여자 페이스북 보고 있다. 인스타그램인가 페이스북인가. 오우야. 누나 나 죽어. 다른 그림 없나? 다른 그림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다른 남자다. 다른 남자다. 어, 이 시선, 이 분위기 뭔가 이상해. 어? 뭐야, 이거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표정이 이상해? 너희 부모님? 어, 표정이 바뀌었어. 부모님이랑 이야기해봤어? 뭐야, 갑자기 심각해. 했지. 잘 풀렸어? 그럴리가. 부모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저것. 어, 팝콘 가져와, 얘들아, 팝콘! 뭐야, 왜 갑자기 싸워? 쫓겨난 거야?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툴 건 없잖아. 가족인걸. 이게 그 가족들과도 1초도 같은 지붕 아래에 있고 싶진 않아.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일들로도 어떻게든 될 거야. 그래도 어젯밤에도 부모님이 너에 관해서 얼마나 심한 소리를 했는데. 미안. 두 분이 나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종조에 관한 이야기로 다 한 거야? 이제 그만 됐어. 듣고 싶어. 그냥 항상 듣던 소리였어. 엘프는 신성하다든지 우리의 불사 능력이라든지. 네가 나보다 먼저 죽... 아! 야, 이 집 재밌네. 이 집 재밌네. 내가 너보다 먼저 죽으면 천하 서큐버스한테 타락한 엘프 따윈. 아니, 서큐버스가 뭐 어때서요? 나야 뭐 감사 덕지죠, 그러면. 나 왜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난 이걸... 라떼아트 연습이나 하자. 라떼아트 연습이나. 굳이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렇구나. 울려고 해. 눈앞에서 커플이 헤어졌다? 뿌슝빠슝?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 가족도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어, 뭐야, 머리가. 언니 뿌리 빨개요. 지금은 제대로 생각 못하겠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루아, 잠시만.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해서 죄송해요. 너 그렇게 웃지 마라. 뭔가 계획대로인 것 같아. 미친놈아, 그런 식으로 웃지 마. 진짜 내 기분이다. 진짜 내 기분이야. 혹시 술 있나요? 죄송합니다, 술은 없어요. 여긴 바랄라가 아니거든요. 아쉽네요. 그럼 따뜻하면서 진정시켜주는 음료라도 있을까요? 녹차라떼는 어떠시... 나 녹차라떼 완전 좋아해요. 녹차라떼요? 그걸로 부탁드리죠. 녹차라떼는 기본적으로 녹차가 들어가고요, 우유가 들어갑니다. 이건 안 봐도 알아. 끓여. 그럼 녹차라떼 완성돼요. 척하면 척이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면 이거를 바로 알겠습니까? 라떼아트 합시다. 자, 시작한다. 오, 얻어 걸렸어. 녹차나무다. 여기 녹차라떼입니다. 그걸 보지도 않고 처마시네 저거. 라떼아트를 좀 보고, 우와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하고 그 카메라로 좀 촬영을 하라고. 다짜고짜 처마시지 말고. 힘들게 만들었다, 미친놈아. 고마워요. 어쨌든 이제 가봐야겠어요. 동이 틀 때까지 혼자서 술이나 마시죠 뭐. 일주일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그럼 더욱 충분히 마실 수 있겠네요. 다음에 또 봐요. 프레아씨도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너 왜 그런 눈으로 보냐 나를. 아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아 뭐야, 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해줘요. 너무 집중 잘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다. 아니 아 집중 확 되고 있을 때 투비 컨티뉴 나오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커피톡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와 끊는 타이밍이 되게 소름 돋네요. 자 정식 출시는 내년 1월에 나온다는 커피톡 한번 데모 버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바랄라가 생각나는 게임인데 재밌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모두 유바!